요즘 새롭게 생겨나는 키워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하기 좀 어렵다. 시장의 매끄를 잡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주목해 보시죠.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와는 조금은 또 온도차가 나는 오늘 아침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섹터 안에서도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가는 건 가고 안 가는 건 계속 안 가는데요. 오늘 2차 전지도 에코프로는 마이너스로 좀 전환된 상태죠. 에코프로 BM이라 에코프로 머티가 초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같이 정말 장기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목표가 하향 조정했는데도 별로 안 빠집니다. 그 정도로 많이 빠졌다는 얘기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섹터, 비메모리 칩류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입니다. 샘 알트먼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주, 엔터, 플랫폼 쪽도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이버도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봇도 일단 강보합권에서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현대오토 에버까지 해서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2차 전지 안에서 조금 변화가 조금 있는 모습이죠. 리튬 관련주들 어제도 리튬 중국에서 좀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반응이 오는 모습이고 정책 관련주들이 다시 또 이제 선거가 가까워오다 보니까 정책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도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선거 때문에 각종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들 계속 좀 길목지키게 하면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섹터 안에서도 좀 온도차가 있고요. 뭐 전반적인 시장 흐름상으로도 좀 온도차가 확실히 좀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맥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좀 그리고 판단이 좀 빠른데, 이렇게 각기 다르게 움직이면 좀 어렵습니다. 어제는 낙폭과대라는 키워드로 시장의 특징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관련주 강세입니다. 좀 전에 샘 울트먼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묶이는 종목군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이 뜨거운 반응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곧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기대감도 상당히 좀큰 편인데다가 또샘 얼트만이 지금 마이크로로 합류할지 말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계속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더좀 마이크로소프트 강력해지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상당히 지난 밤에 좀 강하게 올랐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오늘 보시면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는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좋았었는데요.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오히려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 되어 있는 뭐 비메모리 칩류들 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가온 칩스도 예전에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칩셋 미디어가 뭐 지금 거의 급등 수준입니다. 칩셋 미디어가 지금 거의 한20%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텔레칩스도 지금 6.8% 정도 올라 있는 모습 되겠습니다. 결국 이게 비메모리 뭐 자율주행 뭐칩다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쪽으로 흐름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시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견조한 흐름 속에서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뭐 HBM 향들 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의 탄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STI나 프로텍의 탄력도 그닥 지금 좋지 못합니다. 좀 에너지가 소진이 많이 된 반도체들, 특히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에너지 소진 많이 된 종목들,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같이 이런 쪽들은 지금 약간 조금 주춤한 모습이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달 말로 가면 갈수록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오고 에너지 소진 많이 됐던 반도체들은 조금씩 비중 절여 나가거나 매도하는 전략을 계속 앞으로도 좀 당부드리겠고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덜 오른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심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역시 대장이 살아 있어야 가는 부분이라서 조금 반도체도 숨 고르게 조금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샘 울트먼 효과로 기본적으로 지금 칩류들 이런 쪽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로봇도 그렇고 뭐그 외에도 기타 등등 다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반도체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번 달, 특히 이번 주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상방향 쪽으로 좀 슈팅이 나온다라면은 비중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건 단기적인 부분 좀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뭐 자율주행 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공지능류들과 관련되어 있는 칩류들은 조금 새로운 시세를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오른 종목들은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추세 흐름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 종목들도 직접 고점 기준으로 좀 저항대 좀 인식하는 흐름 대응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에 좀 서서히 조금 기관들 좀 레포트들이 반도체 쪽에서 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강세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정말 초강세를 보이면서 리포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그동안 조금 조정이 받았었지만 뭐 ISC나 인텍플러스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간 과도하게 올라가서 좀 에너지 소진된 것보다는 좀 에너지를 응축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 관련주가 강합니다. 뭐 정책주, 정치주, 정치 테마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이민이라든지 뭐 스토킹 뭐 이런 부분들 주목받았다면 오늘은 비대면 의료 쪽 그리고 또 온라인 교육 부분은 이 수능을 안팎으로 해서도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되며 회자가 되면서 종목군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짧게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을 해야 될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사실 테마주라는 것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활개를 칩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공매도까지 금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세력형 종목들, 개별주들, 뭐 테마주들 이런 쪽으로도 또 다시 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들인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항상 선거 전에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에 맞춰서 종목들한테는 나중에 또 수익의 기여도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특히 이제 비대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장 분위기에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초진 말고 이제 재진 뭐 이런 부분들이랑 또 약간 좀 오래된 고질병 이런 쪽들은 계속 조금 어느 정도 뭐 그러니까 개인들 그러니까 좀 환자들한테는 좀 더 유리한 면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도 워낙 장기 하락을 하고 최근에 하루 이틀 사이에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계속 급등해서 날아간다 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직전 부분 저점을 좀 해야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좀 정책적인 이슈로 인한 트레이딩 기회는 계속 조금 제공이 될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뭐 교육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관련 교육 관련 주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제 뭐 계속 이슈가 나오고 정부의 정책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철마다 나왔던 정책 관련 주들을 다 소팅해놓고 어느 한편에다는 조금 모아놓고 보시면 뭐 짧게 트레이딩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다만 뭐 시장과는 뭐 별개로 움직이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개별 뭐 대응의 영역 따라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일자리 취업 관련 주들 이쪽도 오늘도 또 다시 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지금 원티드 랩이나 오픈홀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상당한 수익을 주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또 최근에 또 메가 MD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인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온라인 교육 이런 쪽들 다 같이 엮어서 정책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것들 꿰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소팅해놓고 추세 대응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좀 항상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정책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또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금 계속 좀 보실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좀 다를 것 같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팁을 주셨고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 낙폭과대로 봐야 될지 모멘텀으로 봐야 될지 플랫폼 관련돼서 카카오 그룹주들 오늘 반등 좀 나오고요. 엔터 섹터 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정 부분의 반등 게임주들 이쪽도 오름세 나타내는 몇몇이 보입니다. 내일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회자되지는 않지만은 뭐 이벤트로 치자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얼마 전에 빌보드에서 또 수상이 여러모로 있었는데 기대에 좀 못 미쳤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많은 뉴스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신가요? 네, 사실 뭐 오징어 게임 새로 공개됐을 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결국은 또 뭐 넷플릭스나 이런 쪽한테는 좀 좋은 효과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플랫폼 쪽들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은 최근에 시장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담이 내년에 완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장기 하락 이후에 지금 반등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섹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호재도 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급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기 공매도가 많았던 섹터라는 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되다 보니까 계속 오히려 쇼커버링 효과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 하락하고 금리 때문에 피해를 봤던 뭐랄까요 지수와 관련 있는 중대형주 쪽에서는 이런 공매도 금지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피해주에서 점점 이제 벗어나는 그런 흐름에 대한 기대치도 반영이 되고 있고 어저께 뭐 약간 그런 AI 인공지능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게임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오늘 뭐 뉴스도 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연결이 되겠고 엔터주들도 뭐 고성장 이후에 지금은 이제 안정 성숙기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레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역시 어제에서 오늘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하락 단기보다 한 중기 하락 추세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 속에서 저가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게임도 좀 마찬가지죠. 게임도 이제 상대적으로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기술적으로 좀 바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커 이상혁 선수도 이번에 롤드컵 우승했듯이 게임 쪽과 관련되어서도 향후에 뭐 여러 가지 뭐 플랫폼도 다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마이너스로 좀 전환된 상태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성장주들 안에서 좀 변동성은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뭐 거의 이제 뭐 실적 발표 쪽으로 가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발표 안 한 기업들도 사실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단기간에 좀 흥분을 조금 잠재우는 흐름 뭐 성장주 기술주 쪽에서는 좀 변동성이 계속 종목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막 제약바이오 쪽에서 갑자기 뭐 급락이 나오고 반대로 호재 나오면서 3000단장은 급등하는 것처럼 되게 변동성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성장주 기술주 안에서는 갖고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위주로 올라온 시장이지만 반도체 안에서 좀 덜 올라온 종목들 또 특히 지금 모바일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수급이나 흐름이 좀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 오늘 보시면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파인엠텍 같은 경우 올라오는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이쪽도 지금 희망이 없던 섹터에서 희망이 생기고 있으면서 올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수 대비해서 못 오른 쪽에 대한 관심도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개별주라든지 납폭과대라든지 뭐 정책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오버된 종목보다는 지수보다 언더퍼포먼 종목들을 좀 찾아내서 지수와의 간극을 좀 좁히는 타이밍에 뭐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노리는 대응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2차전지 안에서도 마찬가지, 반도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섹터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고 종목 찾기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만 하더라도 오르는 종목 계속 응원하면 수익 내는 장이었는데 이제는 키 맞추기 덜 오른 종목으로까지 또 시야를 확대해보자.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